두 개의 중 텐트. 이제 그늘막에서 작은 텐트 정도는 됐습니다. 제3지대 블루스. 개혁신당과 한국의 희망이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개혁신당이 한국의 희망입니다. 한국의 희망이 개혁신당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합니다. 개혁신당과 한국의 희망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정치적 활동을 같이 하기로 합당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실무적인 협의를 바로 시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제3지대인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도 합당에 합의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석현 창당준비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미래대연합과의 협력관계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2월 초에 하나의 당을 창당할 것을 목표로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이 하나의 창당을 추구한다면 시도당 대회를 따로 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 선택, 양향자 대표의 한국의 희망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고 나아가 개혁신당과의 합당을 이룬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각계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제3지대들이 속속 모이는 모양새입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전 대표의 그리고 원칙과 상식이었던 미래대연합의 합당이 합의가 되는 모양새, 그리고 방금 보셨듯 개혁신당과 한국의 희망, 이준석, 양양자 두 세력도 합당을 동의했습니다. 일단 두 개의 큰, 작은 중텐트는 완성이 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의 이른바 세력화는 아직 좀 갈 길은 남아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꽤 오래전부터 이번 총선에는 출마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인이 국민 앞에서 한 말을 쉽게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터에 꽤 많은 동지들이 여기저기 출마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광주 시민을 비롯해서 좀 더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저도 더 깊게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쪽에서 중텐트 치지만 저는 단계적으로 빅텐트 치는 데는 좀 크게 거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떤 취지인지 알겠지만은 중텐트니 이렇게 국민에게 다소 피로감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용어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좀 부담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빅텐트를 얘기하시면서도 각자 개별적인 창당 분위기에 너무 주력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일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갈등은 짜고 치는 약속 대련이다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건 약속 대련이고 그러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설픈 봉합으로 진퇴양난에 빠졌다라며 총선 끝나고 미국으로 주랭난 쳐야 한다라는 설도 이준석 전 대표는 최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3일 천하도 못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 김경렬 회계사가 물러나게 되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오랜 직장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본인이 위촉한 비대위원을 버린 게 되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따르지 않게 되겠죠. 오히려 어설픈 봉합으로 진퇴양난의 지점에 빠졌을 것이죠. 한동훈 위원장은 3일 천하도 아니고 지금 하루 만에 눈밭에서 눈 맞으면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한동훈은 3일 천하도 아니었다라며 약속대련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 진수희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갈등은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이 사전에 짜고서 국민들 앞에 일종의 정치 쇼를 약속대련을 보여준 것이다 라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실 뭐 별거 아니다. 3일도 못 가지 않았냐 이런 비판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근 갈등 상황을 약속대련으로 보고 싶은 거겠죠.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 두 분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정말 국민들이 또 당원들이 원하는 차별화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간다면 사실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다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제3지대는 상대적으로 좀 위축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걸 조금 의식해서 저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어젠가 저 개혁신당하고 한국의 희망이 합당을 선언했잖아요. 저는 애초부터 제3지대의 구도는 그 이준석 개혁신당이 양향자 대표하고 합치는 거가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제 통합의 마지노선이 될 거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굉장히 진일보한 새로운 미래와 미래 대연합이 거기에 저는 금태섭의 새로운 선택까지 이제 하나의 그 당이 만들어지는 요걸로 제3지대 구도의 재편은 이제 완성이 된다고. 이낙연, 금태섭, 종천, 이원욱, 김종민. 예. 그래서 결국은 당 색깔도 보시면 저 주황색은 붉은색 계열이고요. 저쪽은 또 푸른색 계열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 총선은 정의당을 제외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어쨌든 4당 체제, 정의당 포함하면 5당 체제로 선거를 치르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렇게 봅니다. 네, 송 변호사님, 이전 대표의 비판을 요약해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차피 윤 대통령의 아바타 아니냐라는 주장과 맥을 닿아 있습니다. 약속 대련한 거고 그나마도 3일도 못 갔다. 그런데도 해코지 당할 거니까 주랭랑 쳐라 라는 조언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꾸 본인이 자꾸 그렇게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약속 대련이라는 발상이 나오는 거죠. 제가 어제도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만약에 저게 약속 대련이라면 그걸 다 간파하시죠. 그 속아 넘어가실 우리 국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정말 이런 발언은 이제 그만했으면 하고요. 사실 약속 대련이라고 한다면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 손잡고 그 군사분계선 한 발짝 넘어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런 게 약속 대련이라면 약속 대련이겠죠. 그 이후에 남북 관계가 뭐가 개선된 게 있습니까? 남북 연락사무소는 폭파됐고 지금 북한은 계속 핵과 미사일을 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 대련이라면 그런 게 약속 대련이고 이준석 대표가 그런 걸 비판해야지 국민들께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전 대표의 한동훈 때리기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치권 관계자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파열음을 내고 다른 모습을 보이면 국민의힘이 개혁적인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이 대표의 탈당 명분도 사라진다. 진수희 장관의 분석과 일치하는군요. 정치인 이준석의 존재 가치가 한 위원장으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다. 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글쎄요, 송 의원님.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 이준석 전 대표는 뭐 같은 캐릭터다 혹은 뭐 같은 예를 들어 중량감이 있는 체급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다르죠.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00석이 넘는 여당을 이끌고 있는 현직 여당 대표고 사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현재 원내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한국의 희망하고 합당하면은 한 석이 생기는 거죠. 둘의 체급 차이는 현저하게 있고 그다음에 정치를 하는 방식도 다르죠. 한동훈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그 궁중 암투 이런 거 끝내자. 그다음에 뭐 삼국지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했고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요. 아직도 평론을 하듯이 정치를 해요. 지금 본인이 당을 만들었으면요. 당의 비전, 노선, 정책 이런 자기 것을 설명해야지 네거티브를 한다고 해서 그 네거티브가 자기에 대한 포지티브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당대표까지 해봤고 그렇게 큰 경험을 했으면은 좀 더 성숙한 정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볼 때마다 항상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민주당으로는 선거 어렵다, 정권교체 어렵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거대야당 민주당이 대안으로 인정받거나 견제 역할을 충분히 하거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도덕적 문제와 사법 리스크에 눌려서 검찰 공화국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으로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호남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김대중의 민주당은 죽었습니다. 이 자리만 세 번째 광주 오셨잖아요. 신당의 호의적인 느낌을 받고 계신지. 당연히 당혹스러워하시고 정권 견제나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신 걸로 보입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호남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금태섭 전 의원은 앞서 문제 제기됐던 민주당의 공관위, 이른바 공천 룰과 관련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지금은 새로운 선택의 대표죠. 공관위가 이재명 아바타냐 아니냐라는 불만이 민주당 내부에서 터져나온다. 이거 약간 그 유행어인데 안철수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했던 거랑 똑같은 유행어인데 이재명 아바타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비판. 그 뒷문장 제가 못 읽어서 그런데 PD님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못 봤어요, 성대모사 하느라. 총선 후보자 적격, 부적격 판정. 친명은 다 살아나고 비명은 다 떨어진다. 앞서 나왔던 문제 제기를 또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김 의원님. 글쎄, 친명은 다 되고 비명은 다 떨어졌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공천은 안 됐죠. 네, 공천은 아닌데 이제 소위 그 예비 시험이라고 할까요? 걸러내는 거, 적격, 부적격. 한 600여 명 중에서 한 뭐 20몇 명인가가 이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그중에 사실은 조금 왜 부적격이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1차 한번 걸르는 과정에서 이거는 조금 편향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조정식 사무총장 지역구에 그 시흥시장 했던 분 김윤식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왜 부적격이지? 라고 이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문제 제기했던 최성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저쪽으로 넘어갔죠. 미래대연합 쪽으로. 새로운 미래 쪽으로 넘어갔죠.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빗대어서 이제 금태섭 의원이 전 의원이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이명박 공관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거는 예비시험이고 공관위에서 또 엄격한 기준으로 걸러낸다. 네. 그걸로 끝이 아니다. 공천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겠죠. 그러나 그 이런 의구심들이 계속 늘어난다거나 공천 실제로 과정에서도 이건 아니잖아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이제 그거는 저쪽 3당에 힘을 실어주는 결론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양당 하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신당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신당은 양당 하기에 달려 있다. 흥미로운 문성이군요. 성춘 부장님, 금태섭 전 의원의 저 지적은 그 명백히 안철수 당시 후보가 했었던 표현을 약간 패러디한 거 맞죠? 예, 그런 이재명 거... 아바타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그렇죠. 그런 것이기도 하고 저는 금태섭 의원한테 이런 딱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당의 지금 공천 기준이 매우 허들이 낮아진 거에 대해서 동시에 비판하셔야지 왜 민주당만 비판하시냐라는 지적을 하나 하고 싶고 공천 공관위의 기준을 비판하면서 뒤에 얘기는 적격 부적격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다른 거거든요. 공천과 적격 부적격은 다르다. 적격 부적격은 매우 낮은 허들이고 더 높은 허들 공천의 기준이 있는데 그 높은 기준 허들마저도 좀 요즘 낮아져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제3지대 분들에 대한 평가보다는 평가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김태섭 의원도 민주당에서 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는 김주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결국 제3당의 공간은 양당이하게 달렸다. 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 결국 이낙연 전 대표께서 나가신 것도 민주당이 그 다른 목소리를 좀 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은 그 다른 목소리를 포용하면 제3지대 민주당에서 나간 분들의 제3지대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다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하다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김경률 비대위원도 나타나고 한동훈 위원장도 좀 스탠스를 바꾸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의 공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 정치적 공간이 사라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던땡 논란이라든지 뭐 약속대련들 계속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약속대련, 저 약속대련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면 약속대련이라는 것은 맨손 주먹으로 할 때는 합을 맞춰서 안 다치게 하는 거고요. 그렇죠. 칼로 할 때는 가짜 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 대련 진짜 칼로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칼로 했다. 서로 지금 상처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칼로 하는데 어떻게 약속대로는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가 보기에는 제3지대, 본인이 차지하고 있는 제3지대의 공간을 국민의힘 측에서 줄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거고 그럼 민주당도 민주당만 잘하면 민주당에서 나간 제3지대는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